4시간의 미스테리.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친구들과 PC방에서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게임을 하다가 10시 알람이 울리더군요. 야, 10시다! 가자! 친구들도 하나둘 일어났고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PC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몸이 너무 무겁고 수면제를 먹은 것 마냥 너무 졸리더군요. 친구들도 야, 너 괜찮아? 너 금방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지쳐 보였답니다. 다행히 PC방과 우리 집은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서 금방 도착했습니다. 저는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가서 씻지도 않고 잠자리에 들었죠. 한참 잠을 자고 목이 너무 말라서 일어났더니 새벽 2시가 조금 넘었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은 전부 TV를 보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절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씀하시더군요. 너 언제 들어왔냐? 응? 한 10시 5분쯤인가? 그때 들어오자마자 잤는데요. 무슨 소리야? 내가 조금 전에 네 방 들어가서 이불까지 정리하고 나왔는데. 부모님의 말은 8시부터 계속 집에 계셨고 내가 들어왔던 10시쯤엔 계속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부모님도 주무시지 않고 계신 김에 제 방을 정리하셨고 그게 바로 새벽 2시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고 전 너무 놀라서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제 방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로 한참을 제 방 침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방금 전까지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침대 위에는 누군가 있었던 흔적은커녕 이불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침대에서 누워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아니, 저는 10시부터 2시까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지금도 가족들끼리 그 이야기가 나오면 소름 끼치니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대체 어떻게 제가 나타난 거였고 그 공백의 4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